은행이나 공항 같은 곳에 가면 안전요원들이 가스총을 차고 있죠. 바로 강도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 가스총에 넣는 총탄으로 발사도 되지 않는 불량 폐기품을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서 불량 총탄을 산 기관만 무려 6천 곳이 넘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은행 건물, 은행에 배치해둔 가스총에 약재통을 장착하고 쏴봤습니다. 방아쇠를 아무리 당겨도 가스가 나가질 않습니다. 불량 분사액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그 너무 배신감 많이 들었죠. 네. 가스 좀 손으로 쏴놨는데 이 작동이 안 됐으면 이거 큰일 나죠. 네. 폐기해야 할 가스총 약재탄과 약재통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총포사 15곳, 2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은행 등에서 구비한 지몇 년이 지나 버려야 하는 가스총 약재를 수거한 뒤 약재통과 약재탄 표면의 제조일자를 기계로 갈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짜 제조일자를 새긴 스티커를 붙여 또 다른 곳에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싸게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된 제품은 전국의 은행과 공항, 시청 등 6천여 곳에 납품됐습니다. 실제 위급 상황에서는 불발되거나 오작동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가스총은 사놔도 실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데다 법정 사용 연한도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제조한 지 2년이 넘은 가스총탄은 가스 분출이 제대로 안 돼 불발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액체가 딱딱하게 굳은 현상이 발생하고 또그 틈새로 미세한 가스 누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연한은 없지만 교체는 해야 됩니다. 이들은 총포사 연합 조직을 꾸리고 콜센터를 만들어 고객 관리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3년간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 선량한 총포사들은 장사가 안돼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